아니 많은 분들이 저와 미도 씨가 절친이 된 계기를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우리 어떻게 친해? 그러니까 사실 두 작품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사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의외예요. 네 의외죠. 사실 얘기도 돼요. 7살 차이가 나고 맞아요. 이런데. 저 7살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절친이 되었어요. 네 저희가 영화 아빠는 딸을 찍고 나서 바로 다음 바로 작품이 이어서. 들어갔는데 그쵸. 그 드라마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네, 계시더라고요. 네. 거기 가니까 계시더라고 또. 네. 그래서 사실 아빠 딸 때는 저희가 이렇게 붙는 아빠는 장면 딸이거든요. 제가 뭐라 그랬는데? 아빠와 딸이라고 그랬거든요. 아, 아빠는 딸. 여러분 다시 보시면 그 영화가 정말 네. 너무 재밌고 정소민 양이 정말 매력적으로 나온 영화인데 아빠는 네. 딸에서는 네. 저희가 이렇게 같이 만난 장면이 많이 맞아요. 없어서 아예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작품을 한 8개월 정도 하면서 이제 드라마를 하면서 이제 정말 많이 가까워졌죠. 맞아요. 네. 그리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너무 성격이 잘 맞고 비슷한 점도 많고 공감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둘 다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유쾌한데 또 속에는 엄청 예민함을 품고 있는 스타일들이거든요. 걱정도 네. 많고 고민도 많고. 그래서 제가 촬영할 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같이 극복해 네, 나갔던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서로 많이 좀 힘이 되어주는. 솜디를 찾아가서 제가 많이 네. 의지했었죠. 서로 의지하면서 네, 서로 정말. 부담스러웠을 때도 좀 있었고. 맞아요. 자, 아니 이럴 때 우리 정말 잘 맞는다 네. 하는 게 있을까요? 이럴 때. 사실 그냥 수다 떨 때. 맞아요. 맞아요. 아, 좋아하는 그 TV 프로그램도 되게 비슷해가지고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희 막 집에 모여서 같이 맞아요. 저희 막 모여서 그 보고 뭐 야구나 축구 결승전 보듯이 진짜 맞아요. 예능 맞아요. 프로그램 마지막 그 리얼 예능. 리얼 맞아, 예능. 맞아. 그 소개팅 리얼 맞아요. 예능 소개 예능 막 그런 거 그 사랑에 관한 막 그 맞아 무슨 시그널 막 이런 거 네, 사랑 시그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한참 할 때 저희 막 모여서 마지막에 그러면서 서로 같이 네. 이제 서로 이제 연애 고수인 것처럼 한마디씩 훈수 두면서 아 이렇게 될 것 같네 막 이러면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왔었죠 아 맞아요 그런 게 잘 맞네요 잘 맞죠 그런 것도 네, 그런 몰랐어요 취향도 잘 맞죠 저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친한지 그런 것도 잘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